있고요. 뭐 한꺼번에 연결해서 우리가 통화 문서라는 부분도 한꺼번에 살펴보는 게 좋겠네요. 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러 형태의 워크시트가 한 개의 파일로 저장된 문서를 통화 문서라고 한다. 이런 것들이 워크시트거든요. 얘들이 모여서 이와 같이 book1.xlsm이라는 통화 문서를 이루는 것이죠.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통화 문서 확장자는 기본적으로 XLSX입니다. 자, 지금 여기 M이 붙은 것은 매크로도 함께 저장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매크로를 의미하는 XLS에 M이 붙은 확장자를 가진 문서로 저장해 주시면 돼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원하는 문서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다른 이름으로 또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통화 문서를 공유도 할수 있습니다. 공유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통화 문서 공유라는 부분을 이렇게 딱 클릭하고,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변경할 수 있으며, 통화 문서 병합도 가능해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부터 이 문서는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편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통화 문서를 공유한 후에 데이터의 입력과 편집은 가능하나,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겠죠.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조건부 서식, 차트, 시나리오, 부분합, 데이트표, 피벗 테이블 보고서, 매크로 이런 것 등은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잘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이유일 수도 있어요. 문서가 공유가 되었지만 이런 것들은 원본 데이터가 필요한 그런 작업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원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엑셀 상위 버전에서 만든 공유 통합 문서를 예를 들면 뭐 2013에서 만든, 2012에서 만든 그런 것을 이제 하위 버전, 뭐 엑셀 95나 97에서 변경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 입력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데이터가 실제로 입력이 되는 워크시트, 그다음에 워크시트들이 모인 워크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았고요.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셀 서식이라든지 실제로 수식을 입력할 때 가장 중요한 함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